안녕하세요, 코미예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에서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10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듣고 저를 따라서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이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뿅!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누구랑 밥 먹었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무 반갑다. 여긴 무슨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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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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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바쁘니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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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무슨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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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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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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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어때? 알바 어때? 알바 어때? 알바 어때? 알바 어때? 알바 어때? 한국에서 파트타임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어떠냐고 물어볼 때, 너 알바 어때? 요즘 알바 어때? 라고 물어봐요. 너 알바 어때? 요즘 알바 어때?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파이팅. 대박. 알았어. 파이팅.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대박. 알았어.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나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나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나 가서 운동해야 돼.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안 돼. 나 가서 운동해야 돼. 여기 드라마 속에서 보시면 이 주인공의 관계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거고요. 평소에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저랑 영화 보실래요? 이렇게 꼭 존댓말로 정중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정중한 표현으로는 저랑 영화 보실래요? 저랑 영화 보실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실래요? 같이 영화 볼까요? 코미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사진. 저는 사진을 찍어요. 저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 저는 사진을 찍어요. 저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무슨 사진을 찍어요? 무슨 사진을 찍는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무슨 사진을 찍어요? 무슨 사진을 찍는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존댓말을 쉽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문장 끝에 뭐뭐어요, 뭐뭐요, 뭐뭐습니다, 뭐뭐습니까? 가 붙으면 존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에 요와 씁니다를 붙이면 존댓말이 돼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반말에 아니, 아니에 요와 입니다를 붙이면 존댓말이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아니, 아니 안 먹었어.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니? 아니 안 먹었어.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술, 커피. 우리 술 한 잔 할까요?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술, 커피. 우리 술 한 잔 할까요?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이 음식 맛있어요. 이 음식 맛없어요. 맛이 어때요? 맛 괜찮아요? 이 음식 맛있어요. 이 음식 맛 없어요. 맛이 어때요? 맛 괜찮아요? 영화, 운동.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영화, 운동.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저랑 영화 보실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실래요? 같이 영화 볼까요? 저랑 영화 보실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실래요? 같이 영화 볼까요?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바빠요. 좀 이따 연락할게요.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바빠요. 좀 이따 연락할게요.